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물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여유 있게 했더니 막 주의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2부에도 쓸게 없는 분 계십니까? 1부에 제가 쓸게 없는 분을 알거든요. 수술하셔가지고 쓸개를 떼내셨어요. 근데 가끔 보니까 요즘 쓸게 빠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궁금해요. 이게 쓸개가 빠지면 진짜 사람이 변할까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쓸개 빠진 분 그러면 뭔가 줏대가 없고 뭔가 자존심도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뭐가 이렇게 그런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쓸개가 빠지면 그러신가? 일부에 나오시는 그분은 좀 그래 보이세요. 그래가지고 아까 식사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자존심입니다. 쓸개 빠진 사람처럼 자존심이 좀 내려놔지면 좋겠는데 자존심, 저는 자존심이 꽤 있는 사람입니다.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할 때 요즘은 굉장히 구분돼서 사용하죠.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자존심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존감, 자만심, 자긍심 이래서 내용이 굉장히 특별히 자존심과 자존감 이 뒤에 이게 심과 감만 다른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영어 표현으로도 이게 self-pride, self-esteem, self-conceit, self-respect, self-worth라고 해서 이 self가 붙어가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됩니다. 자존심이 self-pride, 자존감이 self-esteem, 자만심이 self-conceit, 자긍심을 self-respect나 self-worth라고 저희들이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교회에서도 세미나를 할 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또 연구를 좀 했어요. 책도 좀 보고 이쪽 봤더니 그 자존심, 심리학에서 자존심, 죄송합니다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 심리학에서 두 가지 프라이드, 자존심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Authentic Pride와 Hubristic Pride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래의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단어입니다. We feel good about ourselves. 이게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confident and productive, 뭔가 이렇게 이 긍정적인 좋은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 authentic pride가 있는가 반면에 hubristic pride는 이게 오만한 자존심입니다. egotistic, egotism,
arrogance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authentic pride 하는 사람들은 그 agreeable, 같이 이렇게 동의도 되어지고 emotionally stable 한 사람들인가 반면에 hubristic pride, 이게 오만한 자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disagreeable, 그러니까 뭐 얘기만 하면 싸우려고 그러고 공격적이고 aggressive, having low and brittle self-esteem. 여기 self-esteem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들이 뭔가 이렇게 얘기가 하면 그 창피해하고 막 이것이 마치 정말 자기를 수치를 주는 것 같지. 아니, 창피가 아니라 수치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뭐, 이게 말이 어려우니까 자존심과 자존감만 나눠보니까 이런 류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존심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거야. 자존심은 그러니까 딴 사람 때문에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자존심 상하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단어를 쓸 때 보면 딴 사람이 날 안 알아줘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는 우리 와이프가 나를 안 알아줘서,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 회사에서 나를 안 알아줘서,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내 갈 길 가는데 뭐 딴 사람이 날 잘한다 그러나 마나 내가 진짜 잘해야 잘하는 거지, 딴 사람이 잘한다 그런다고 내가 잘하나, 내가 잘해야 잘하는 거지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그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꼽고 있는데요,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강수진 씨를 경계하는 다른 발레리나가 강수진 씨를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면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하고 힘들진 않았나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강수진 씨가 이렇게 답을 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말입니다. 뭐 지들이 날 더러고 어쩌고 저쩌고 하든 말든 나는 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기준이었습니다. 내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내가 정한 어떤 수준에 오르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뛰어넘고 누구를 이기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했다는 겁니다. 에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자존심과 자존감. 제가 크리스찬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가도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할 것은 항상 세상에서 무슨 말을 한다고 좋은 말이라고 다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자존감이 높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람들의 연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 되게 좋은 겁니다. 휴머니스틱, 휴머니즘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희생해서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저 이 분단국가나 어려운 데 가서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합니다. 자기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이 전쟁이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알고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갑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어요. 휴머니즘들입니다. 그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벌써 휴머니스틱하게 구제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제하는 건 다릅니다. 휴머니스틱하게 구제하는 것은 그 사람 순수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가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만족, 자기 안에 있는 일들 때문에 가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이 표현은 여기 보면 자신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건 긍정의 마음에 가깝습니다. 아까 강수진 씨, 제가 강수진 씨가 크리스찬이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인터뷰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내가 갈 길 가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 휴머니스틱,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제3세계에 가서 돕습니다. 슈바 있죠? 그 사람의 신학을 보면 복음주의자적인 그 성향이 없어요. 사람들이 불쌍해서 휴머니스트가 다가가는 분이십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하지요. 그러나 슈바이처적인 어프로치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가서 동일하게 돕거든요.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도 구제하고요, 예수 믿는 자도 구제합니다. 그래서 돕는 모습은 비슷해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모습과 예수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나 내용이 다릅니다. 모습이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하는데, 오늘 보자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습이 비슷한 게요, 이런 겁니다. 아까 강수진 씨하고 비슷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뭐 사람들에게 신경 써서 사람들이 박수하면 뭐 돕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가 도움이 안 돼도,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할 일 다 합니다. 사람들 돕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슨 뭐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일하는 것? 이건 박수 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박수 안 쳐줘도, 사람들이 싫어해도 복음 전해야죠. 가는 겁니다. 돌맞으면서도 갑니다. 사람들하고 욕먹으면서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하는 모습들은, 이거 자존심이 강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나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존심, 여기 보면 문제가 자자입니다. 자자, 셀프. 존심은 존심인데 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존감은 존감이 좋은데 자존감이 문제입니다. 셀프, 내 스스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빠지고 나 혼자 잘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에 대한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에스팀이라는 단어도. 왜냐하면 성경은 셀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셀프에 대해서 셀프 프라이드, 셀프 에스팀, 셀프 컨시트, 셀프 리스펙트, 셀프 월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을 잘 들여다보니까 셀프라는 단어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셀프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성경에서는 셀프를 어디다가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self deny, deny himself.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존중받도록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자기를 존중하셨던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표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욕해도 나는 괜찮아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엔 영어 표현은 humble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자기를 낮추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게 타 페이노라는 단어네요. 타페이노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뜻 자체가 험블이라는 원어 해석 전에 make low입니다. 오늘 한국말 표현이 더 나아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self esteem에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self esteem의 정반대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과 신앙의 개념과 세상의 상담학이나 이 심리학의 개념이 달라요. 상담학과 심리학은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뭔가 일들을 하려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일이나 이런 건 비슷한데 그 안의 중심이 자기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가 성경에 돼 오히려요. 예수님은 이건 뭐 셀프 에스팀이 로우한 사람이든 셀프 에스팀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에스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더라고요. 에스팀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오히려 로우 에스팀. We held him in low esteem.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랬죠. 멸시를 받았던 분입니다.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분이에요. 귀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self-esteem도 아니고 사람들의 esteem을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것대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갔더니 아까 우리 읽었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이게 셀프가 에스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분들이십니다. 그게 신앙과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겉의 모습은 비슷해도 자기 중심이고요. 어찌 됐든 자기 중심이고요. 우리 신앙은 자기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서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self-esteem, self-pride를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오히려 우리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동기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셀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존감이라는 단어, 셀프 에스팀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존감이 맞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Lord esteem이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존중히 여겨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고 가는 겉의 모습은 비슷한데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위험한 것은 말이 좋기 때문에 긍정의 힘, 마치 뭔가 세상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가지고 엉뚱한 하나님 빠진 일들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빠지고 잘 되는 것, 하나님이 빠지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말 자체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쓰면 안 되는 단어가 아닐까? 조금 더 연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증상 정도로 얘기를 하면 괜찮지만 셀프 에스팀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말이 되겠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셀프 에스팀 말고요 주존감, 자존감 말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높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부끄러운 게 주존감, 자존감, 그 이전에 자존심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까지 주존감까지 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자꾸 자존심 문제 때문에 바닥을 기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인생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내가 자존심 상하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자존심 상하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아, 이 자존심이라는 게 이제 내가 좀 잘나야 되고 내가 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좀 외모도 좀 잘나야 되고 내가 좀 머리도 좀 딴 사람보다 많이 나야 되고 그래서 전영생 집사님 머리가 갑자기 반짝여서 여기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머리가 빠지면 자꾸 뭐 심어가지고 보여서야 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것이 자꾸 나타나는데요. 이 모습이 저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소망은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열두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가 이 누가 크냐 문제 때문에 누가복음에 두 번 일어나는데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제가 장수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누가복음은 제가 몇 총 몇 장이라는 말을 잘 안 했어요. 혹시 누가복음이 총 몇 장인 줄 아십니까? 누구세요? 저 사람은 저분한테는 제가 지금 짜장면이 몇 개나 밀려 있는지 몰라. 아주 답을 잘하셔가지고. 예,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왜 24장을 아는 게 중요하냐? 자,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이에요? 21장이에요. 왜 중요하냐? 지금 13장 중반을 가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도 24장인데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6장에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요. 9장은 어느 때냐?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온 처음 사역을 해본 때예요. 처음 사역을 하자마자 9장에서 지금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누가복음 22장이에요. 22장이면 23장, 24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23장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4장에서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유대 지방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사람들이 제자들이 변화가 없어. 어떤 문제에선? 자존심 문제에선. 아니, 맨 처음에 불렀을 때 누가 크냐 그러고 난리던데 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누가 크냐를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더군다나 상황이 getting worse.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서로 서먹서먹했는지 변론만 했어요. 나중에는 좀 친해졌는지 다 싸우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 상황이 더 worst예요. 옛날에는 아, 내가 더 큰데 내가 이런 거 더 크잖아 그러다가 뭐 얘기하면 에이씨 그리고 속으로만 씻고 막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는 막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하는데 뭐 이러고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와 3년을 지나면서도 안 변해요. 언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지금 안 변해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까지 안 변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일들이 없으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아니 더 월스트가 되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맨날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왜 나 목사님 서운해요. 나 상처 입었어요. 나를 몰라주고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교회 평안교회 온 지 몇 년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예. 아직 저한테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아마 하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이 있어도 얘기를 못 하시겠죠. 이게 마음은 있어요. 어떤 분은 저번에 와서 그 얘기는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온 연도 순서로 안수 집사나 이 장로님 이렇게 후보를 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님들이 박수하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이 세우는 사람들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누가 크냐? 일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독하게 안 변해요. 여러분 이런 게 심지어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도 포장을 합니다. 어떤 거요?
저번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렸어요. 나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저. 어떤 분이 강증을 하시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큰일이 뭐 나름대로 있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기 친구가 한 시간을 기도하면 넌 한 시간 기도해? 그럼 난 두 시간 할 거야. 어떤 사람이 두 명을 전도하면 그럼 난 세 명.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는 그 간증을 듣고 저 아멘하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막 이렇게 했던 때가 정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인간 중심인 거예요. 저 사람이 한 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두 시간. 여러분 기도를 두 시간 기도하고 싶을 땐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기도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기도해야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다 뒤로 하고 나 이제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돼. 신앙적으로 큰일 해야 돼. 하나님의 큰일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기도해. 오늘 한 시간? 나는 두 시간. 너 두 명 전도? 나는 세 명. 성경 10장 읽었어? 나는 20장. 이렇게 나가는 일들이라면 누가 크냐? 이 변론하고 다투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낫다? 마치 우리 애들이 딱지, 옛날에 우리 맨날 했던 게 딱지 누가 큰 거 가지고 뒤집냐? 구슬 몇 개나 가지고 있냐? 뭐 옛날 이거 자랑하는 유치한 수준의 모습입니다. 전 여자들은 뭘 자랑하는지 몰라서 고무줄 누가 긴가 뭐 이런 거 하나? 모르겠어요. 난 여자들은 몰라요. 하여튼 뭐 남자들은 맨날 그거였거든. 딱지 구슬도 또 왕따시만한 구슬 나오면 뭐 이게 뭐 이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수준의 사람 그건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잘못 오면 큰일 나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잘못 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꾸 타락의 길, 이제 잘못되는 길로 가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월스 됐잖아요. 변론하더니 다 싸워요. 이제 누가 크냐? 나 잘났다 이것 때문에 나 이만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평신도 때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안수집사 되면 이상해지고 안수집사 되실 때 좀 괜찮았다가 장로님 되면 좀 이상하시고 전도사 때 괜찮았다가 목사가 되면 좀 이상하시고 목사 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담임 목회 되더니 이상해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월스트해져 가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무엇과 문제가 처리가 안 돼서 자존심이 처리가 안 돼요. 자존심 문제.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성수웅 형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홍군형을 내줘야죠. 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전히 뭐 누가 크냐? 교회에서 뭐 가정에서 뭐 내가 큰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사장인데 뭐 이런 거 큰 거 세상적인 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거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내가 돈이 좀 더 많은데 거꾸로죠. 돈이 좀 적으면 기죽고 뭐 이게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누가 크냐 뭐 이 문제를 할 때 예수님이 들이매낸 가르침이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 편한 거. 왜냐하면 큰 사람일수록 대접받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지금 너무 놀랍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섬김 그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섬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섬기는 일을 하시는데요, 바로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 바로 오늘 13장에서부터 이 19장까지 하루 저녁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적어놓은 겁니다. 바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십자가에 돌아가는 죽음은 이 어마어마한 섬김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섬김이십니다. 근데 그 섬김 앞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섬김을 하시는데, 어떤 섬김을 하시냐면 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하는 섬김과 발 씻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발 씻는 건 별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렇지. 자존심만 상할 뿐, 발 씻어주는 거 못할 거 뭐가 있어요? 해주면 되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목숨 내놓으래. 그건 못하지. 근데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못 박는 섬김을 하면서 오늘은 발 씻는 섬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작은 섬김이 오늘 내일 십자가의 섬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섬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발 씻을 수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작이 안 돼 놓고선 나는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순교할 거야, 뭐 온 인류를 섬기는 선교를 할 거야, 아니요, 죄송한데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본문이 그래요. 그러면 발부터 씻어줄래? 네 옆에 있는 사람? 섬기는 것, 네 자존심 좀 버리고 할 수 있는 것, 그거부터 시작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내일 십자가, 여러분이 내일 돌아가신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 전날 밤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 데리고.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네,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아, 저 같으면, 저 목사잖아요, 뭐 하냐? 제자들 모아놓고 기도 훈련 해야지, 기도.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다가 성령 받을 거다, 뭐 이러면서 말씀도, 산상수훈이면 주옥 같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멋있는 말씀 또 이렇게, 지금 내일 가야 되는데 쏟아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아서. 지금 내일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 붙들고 하는 일이 발 씻어주는 거예요. 아, 그건 안 해도 돼. 미안한데. 아,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데, 내일 돌아가실 건데 왜 발을 씻고 난리야? 지금 그런 거 말고 영적인 놀라운 진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 이런 거 가르쳐 달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만약 죄송한데 내일이 제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설교가 어떨까 되게 기대가 돼요. 정말 어떻게 준비할까요? 여러분과 어떻게 할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내일 가셔야 되는데 발을 씻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게 안 되면 십자가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그것만 바라보면 이 대단한 일들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얘기하죠. 너 이거 하려면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부터 해야 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했으니 너희 말이 옳다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을 하자 베드로가 펄쩍 뛰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어이, 절대로 베드로, 로짜 돌림이에요. 대안에. 절대로 베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대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절대로가 뭐 바로 온몸 씻어주십시오. 다 바뀌죠. 그러니까 절대로를 외치는 사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절대로가 100%는 0%랑 똑같은 겁니다. 뒤집어지기 되게 쉬워요. 오히려 중간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요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이게 절대로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기 딱 좋습니다. 절대로 짓지 못할 실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발을 못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주가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 나도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은 내가 나중에 열두 제자가 돼서 온 이스라엘을 한 지파씩 다스리는 그 자리가 되면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그 사람들을 발을 씻다니 말이 안 되지. 내가 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지 말라는, 예수님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은 이건 자존심 상해서 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은 아직도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안 지났고 성령 세례도 못 받은 지금 아직도 자기 자아, 자기 자존심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의 그냥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 겁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존심 내려놓고 발 씻으면 어때요? 선생님이 발 씻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작년 여름까지 사역자들이 2년간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3년 전에 성소하시던 분이 그만두면서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럼 우리 사역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했어요. 정말 저는 근데 뜻밖의 반응을 봤어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그러면 청소할 사람을 구해주시던지. 아니, 화를 왜 내세요? 근데 그때 저희 당회원들 가운데 참 고마운 분들이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같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저희 사역자들이 청소하니까 당회원 중에 한 분은 매일 오셨고요. 한 분은 거의 격주로 오셨고 한 분은 가끔 한 번씩 오셨어요. 시간이 될 때.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마워요. 아니 사역자면 청소하면 안 됩니까? 저를 키워주신 멘토 목사님은 매주마다 월요일이면 청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방학이면 아침 월요일마다 교회를 가서 같이 청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저는 존경할 만한 거였지 그게 무시되거나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화내야 될 이유는 전혀 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주님의 교회인가요? 그 목사님도 청소를 하세요. 사역자들 데리고. 근데 그분은 칭찬 들었대는데 저는 욕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똑같은 일을 해도 욕을 먹는구나. 여러분 왜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이런 거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몰라서 그래요.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려 지금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뭐가 중요한지 뭐를 진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이런 섬김이 없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는 거. 이건 너무 무서운 이야기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관없어.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그것과 동일하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발 씻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작은 일,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듯이 드려져야 예수님과 상관 있는 모습으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는 것과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맨 처음에 왜 셀프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자존심, 자긍심, 그 자만심, 자존감, 거기서 자자가 문제라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자가 나와요. 자기가, 자기 때를 알고요. 자기 사람들, 자기 손에 맡기신 것,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이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자기가 단지 자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앞뒤를 잘 보면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기는
셀프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러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그 많은 내용 중에 하나만 집중해서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뭐를 아셨냐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내 손에 맡긴 게 무엇인 줄 아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손에 무엇이 맡겨져 있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비즈니스를 맡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겨준 사람,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준 것,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것, 이거부터가 시작입니다. 작은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 가기 전에 자기에게 자기 사람들의 발 씻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가 신앙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건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해야 하는데요.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작은 일입니다. 아, 제가 누구한테 이건 보고를 받아서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누가 뭘 하는지는 거의 모릅니다. 왜냐하면 구요에 제가 거의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주일날 요즘 저 보건소 파킹장과 국민학교 초등학교 파킹장이 텅텅 비인데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사람이 줄었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처음 오는 사람들부터 거기 세우지 않고 스트리트 여기 안에 못 세우면 스트리트에 자꾸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이 파킹장을 놓쳐서 멀리 세우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이러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골프장은 18호를 도시면서 여기서 저기까지를 못 걸어오시면 이게 멀다라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내가 목사니까 그러고 장로니까 그렇게 하고 이 안수집사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직분자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뭔가 자 나중에 본을 보이셨단 말은 나옵니다만 무슨 본이냐면 사랑의 본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이러니까 내가 존경받을 만하지 뭐 이런 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발 씻은 이유가 사랑하셔서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이 좀 멀리 차를 대는 이유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좀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 멀리 세우세요. 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파킹장 공사 곧 시작하고 끝날 겁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제 이 앞에서부터 채워져 갈까 봐. 저 뒤에서부터 채우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중심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내가 담임 목사니까 거기 저 한 번도 저기 초등학교 보건소 저쪽 끝에 저쪽에 세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세웠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정말 성도님들 배려하려고. 저는 건강한 거든 저 나중에 저 심었고 이러면 저 앞에 세울 거예요. 그때 뭐라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제가 손주 데리고 오면 저 앞에 세울 거예요. 힘들어서 못 데리고 와요. 근데 지금 전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앞에 세우고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바로 믿을 수 있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달라요. 그냥 자존심 때문에, 자긍심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든 좀 섬겨보고 싶어서. 진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이 일이 있어야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나중에 내가 크게 순교하고 내가 크게 선교하고 대단하게 할 생각이 있으시면 섬기는 것, 발 씻는 것, 파킹장 멀리 세우는 것, 사람 지나오다 휴지라도 하나 줍는 것, 사람들 만나서 웃는 것, 작은 섬김부터 시작합시다. 그게 하고 싶, 그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듯이 순교의 자리도, 선교의 위대한 선교의 자리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버려야 될 건 자존심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파킹을 가까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자꾸 정말 믿고 싶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그렇겠지, 아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 스트리트에 세우는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정말 이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랑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나 편하자고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이래도 되나, 남을 배려 한번 못하고 골프장이나 등산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잘 돌아다니면서 쇼핑몰에 가서는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정작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겁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런 일들도 감당하고 해나갈 수 있는 예수의 발 씻는 그 자리가 내 손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일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뭔가 나의 자존심, 내가 내세우고 내가 큰 거 크냐 작으냐, 내가 뭔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십자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드려주신 은혜와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해야 될 모습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몰라서 그랬다면, 베드로와 같이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발을 씻는 그 작은 일에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간을 들이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저희도 그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들을 위하여 중요한 일들을 위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보고 계신 나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면서 정작 작은 섬김마저도 배려할 줄도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줄도 하나님 섬길 줄도 모른다면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은 저희 길이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 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